애들한테 때 바로 이 아이 때문에 이 아이가 정말 학습 능력이 대명사 아무것도 안 했던 애. 근데 우연히 옆에 지나가다가 연습장에 펼쳐진 거야. 봤어. 만화가 기가 막혀. 제가 아무야 너 교과서에 있는 단어를 만화를 그려줄 수 있겠니? 그 다음날로 그렸어요. 이게 어머니 94년 이게 저를 이렇게 스타 강사를 만든 게 이거예요. 그러면서 화이트로 지웠죠? 화이트로 지우면서 애들 복사해서 그만 애들 남겨줬는데 오 중딩이들이 이렇게 조용할 수도 있구나. 이거 문제 풀어라. 그래서 그전에 이런 거 안 했죠. 그 다음에 제가 신이 나가지고 방학 숙제를 전부 애들한테 내준 거야. 얘들아 이 학기 교과서를 분양해 주겠노라. 교과서 몇 번 몇 쪽부터 이 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까지 가령 4과부터 6, 7과부터 아니지 5과부터 6과다 5, 6과다 그러면 5, 6과를 애들에게 한 쪽씩 분양을 다 해줬어. 몇 쪽은 너, 몇 쪽은 2번, 몇 쪽은 3번, 몇 쪽은 4번. 그냥 지금이 바쁘셔야 돼, 지금. 그냥 방학 시키면 안 돼. 그래가지고 이거를 2학기 돼서 수금을 하는데 이야 감동. 세상에 그런 감동이 없는 거야. 한 반에 몇십 장씩 들어갔어요. 그래가지고 그 반의 거는 그 반에서만 쓴다는 그런 여유까지 부린 거예요. 나중에 이제 스캔해가지고 하나하나씩 다 따서 저의 데이터베이스가 됐어요. 영어 선생님 손 들어보세요. 영어 선생님. 저한테 영상, 이미지 이런 거 안 받으셨나? 아, 저한테 카톡 주세요. 제가 다 보내드릴게요. 맨망에 다 드릴게요. 그래서, 이걸 보고서 얘가 600명 중에 597등이었단 말이야. 꼴찌에서 셋째가 넷째가 됐어. 그런데, 얘가 학습 부진 아니냐고. 교사가 부진했던 거지. 이런 탁월한 재능이 있는데. 그래서 걔한테, 야, 내가 고2, 중2 때 만났는데, 너 중3 교과서 있는 거 그려줄래? 그랬더니, 중3 교과서 있는 이거 다 그려줬어요. 그리고 맨 마지막에, 방학하기 한 날 저한테 그거 해주면서 그때, 선생님, 저 이거 하느라고 죽는 줄 알았어. 그러니까 무기력하는 있다 없다 착각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특히 중딩이들 여학생들이 만화 그리는 걸 좋아해요. 잘하든 못하든 좋아합니다. 그래서 제가 학습 부진반이란 말은 없애고 학습자료 제작반이라고 해서 애들한테 도움을 무지무지 받았어요. 네. 그러니까 하반 애들이 여기서 삶의 희망을 줬어요.